이렇게 해도? 이거 왕창! 가자!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티켓 파이터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아토 무브짐에 왔습니다. 아토 무브짐이 움직임을 선물하다. 코치님 맞습니까? 네. 예. 자, 오늘 모셔볼 분은 레슬링 여자 자유형 국가대표. 국내에서 뺨치고, 아시아에서 뺨치고, 세계에서 유명하신 윤소영 코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친절한 윤코치 윤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택견의 강함을 증명을 하고자 네. 열심히 이제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그라운드가 좀 어렵고 부족을 해가지고 네. 코치님께 오늘 그라운드 레슬링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아, 택견도 그라운드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네. 종합으로 이제 할 때 그건 그라운드... 또 아닌데 네. 그냥 강해지고 싶어가지고 코치님을 찾으러 찾아왔습니다. 그 태클 해보신 적 있으세요? 태클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거 축구할 때 이거 발 차는 거 말고. 아, 그 태클. 아, 예. 이 뭔 개소리야! 네. 죄송합니다. 아니십니다. 어, 준비는 되신 건가요? 예, 몸은 아까 이미 다 풀어놨기 때문에 아. 예, 코치님께서 혹독하게 해주시면 제가 다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은 저희 시범 보여드릴 조교? 네. 두 분을 모셔서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서 알려드리는 게 훨씬 알겠습니다.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레슬링 할 때 맨 처음 네. 기본 자세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레슬링은 태클도 하고 서서 다리 거는 거라든지 네. 서서 상체만 잡고 다운시키는 것과 다리까지 같이 잡아서 다운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기본 자세가 이렇게 서 있는 자세보다는 낮춰서 잡아요. 상하체 모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상하체 다 공격이 가능하고 얘가 들어올 때 위아래 다 방어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상대 이렇게 자세를 연습을 하실 때 자세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자세 잡을 때 이 네. 상태로 상대방이랑 계속 레슬링 선수들이 3분 2라운드 네. 시합을 해요. 그럼 네. 그 시간 동안 다리를 피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면서 싸워야 돼요. 아, 그럼 그러면 이렇게 굽혀진 상태로 상체를 숙인 상태로 계속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싸우는 거예요. 네. 높이가 낮은 상태로 네. 2, 3분을 계속 싸우려면 얘가 받는 부담이 최대한 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스쿼트 하듯이 이렇게 엉거주춤한 자세보다는 네. 100m 달리기 하고 나서 쉴 때처럼 네. 무릎에 손 짚고 네. 무릎 살짝 구부리고 네. 그 상태에서 손 이렇게 뛰시면 네. 다리에 부담이 예. 훨씬 덜합니다. 훨씬 덜합니다. 네. 요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스텝 연습하고 네. 태클 연습 가는 거예요. 네. 정말 태클. 오케이. 가장 기본이 뭐냐면 무릎을 터치했는가 안 했는가 아니까 아니라 네. 엉덩이가 머리보다 밑에 있었는가 아닌가요. 아, 예. 엉덩이보다 머리가 살아 있으면 태클이 가능. 그대로 한 번만 들어와보세요. 예. 시작.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여기서 예. 태클을 들어오시면 자 여기서 문제. 이 사람이 지금 힘을 가장 쓰기 편한 방향이 어디일까요? 이쪽? 오른쪽? 자 이쪽으로 예. 넘기시게 되면은 지금 중심이 이쪽으로 가 있는데 예. 이렇게 태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옆으로. 아, 예. 그래서 힘들어요. 네. 그래서 태클 들어오실 때 네. 여기서 엉덩이 밑에 상체 더 위에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앞으로 미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요 차이만 네. 기억하시면 네. 돼요. 이렇게 틀어져서 가세요. 네. 그러면 나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쪽을 넘겨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밀게 되니까 계속 같이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네. 태클을 골반을 틀어서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골반 정면 보고 그대로 가면서 이발 들어갈 때 어깨랑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아, 예. 발 나오면서 자 골반 이렇게 손
오금. 그죠? 목 꺾지 마시고. 자, 그죠? 이발 나오면서 그대로 밀착,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오케이. 네. 한 번만 더. 빠르게 다운시키는 거 가려면 한 번만 더 부드럽게. 네. 저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가르치는 거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왼발, 오른발. 오른발? 그렇죠? 왼발. 오케이. 네. 근데 문제는 네. 아직도 여기서 들어오실 때 네. 이렇게 틀을 이렇게. 아, 골반을? 네. 네. 이렇게 정면 가야 돼요. 네. 정면 태클을 진짜로 네. 이제 실전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진짜 정면 태클의 의미가 뭐냐면 네. 서 있는 상대를 네. 잡아서 넘어뜨리는 게 태클이 아니거든요. 아. 정면 태클은 네. 이 방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잡지 않고 그냥 네. 지나가는 길에 이걸 뚫어버리는 게 정면 태클이에요. 그걸 뚫을 만큼 체중을 그렇게 날리면서 쓰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저한테 쓰실 건데 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팔이 오금 네. 가서 들어갈 때 완전히 먹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네. 몸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이 다리를 잡은 팔이 깊게 먹어주고 네. 얘도 깊게. 네. 그래서 잡아서 그대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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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제가 이제 네. 그랬잖아요. 머리가 네. 엉덩이보다 떨어지면 못 든다고. 네. 요렇게 한 방에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고맙습니까? 오케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스피드하게 아. 한 번만 빵. 네. 빵. 오. 자, 문제가 뭐냐면 얘는 당기려고 하고 네. 얘는 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죠. 네. 얘는 그대로 감싸주면서 몸으로 가슴을 치고 나가는 아. 그러니까 감싸주면서 몸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손끝으로 당기려고 하면서 네. 가슴만 밀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빵! 그렇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거의 뭐 아. 어떻게 어떻게요? 어, 왜 하나를 이렇게? 가만히 저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티켓 파이터가 지금 우리 태권에서 마부제비 할 때 무금을 잡아서 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 지금 제가 옆에서 보니까 코치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잡아 채는 게 아니라 팔로 다리를 감싸듯이 이렇게 집어 완전히 집어 네. 넣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아. 생각하면서 예. 해보세요. 예. 네. 레슬링에서는 왜 손끝으로 잡지 않냐면 예. 레슬링에서 손은 홀딩이에요.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홀딩. 홀딩. 더 예. 이상 다리가 뒤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걸어만 놓는 거. 예. 그리고 나서 몸으로 밀어서 상대를 다운시키는데 예. 제가 손끝으로 잡게 되면 자꾸 손을 당겨서 상체가 구부러지면서 힘이 자꾸 반대로 구부러지니까 아. 저는 손 쓰는 예. 것보다 팔을 걸고 이렇게 깊게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레슬링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리를 잡을 때 보면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것만 감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안쪽 손날이라고 네. 그러죠. 네. 네. 이 날로 밑으로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팔로 다리를 잡는데 네. 여기를 잡는 거랑 여기를 잡는 거랑 이 다리가 나가기 힘든 곳이 어딜까요? 여기 밑에. 그렇죠. 네. 힘이 점점 밑으로 갈수록 편하게 네.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예. 그래서 이게 한 다리 잡을 때에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서 잡아요. 아. 관절. 예. 밑으로. 내가 힘쓰기 조금 더 예. 편한 방향으로. 그래서 상체 피면서 예. 이렇게. 예. 네. 그렇게 감는 예. 거죠. 자, 제가 예. 이제 무릎 꿇고 한 번만 연습해보고 스탠딩에서 예. 다운시키는 거 한 번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예. 무릎 꿇고 제가 태클을 네. 다운 시키는 이유가 네. 뭐냐면 레슬링에서 태클을 하면 머리 살려서 머리를 미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근데 머리 밀지 못하니까 다리를 무릎을 꿇고 나서 머리로만 네. 미는 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화살이 여기서 이렇게 툭 날아가야 되는데 네. 화살이 구부러져 있으면 앞으로 안 날아가잖아요. 네. 그럼 똑같아요. 머리로 밀어줘야 되는데 머리를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네. 무릎 잡고 자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누릅니다. 네, 머리가 이쪽으로 가 있어서 네. 다리로만 넘기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잡아놓고 네.
다리로 나가서 머리를 밀어서 아, 다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다운시켰을 때 제가 찍고 다리 잡아놓고 예. 이렇게 제압하는 예. 것처럼 예. 똑같이 다리 잡아주고 팔은 홀딩 해놓고 자 다리 살리면서 머리로만 밀어서 다운. 네. 네. 정면 태클 하나를 이해하고 나면 다른 태클 그리고 내가 중심을 어떻게 밀어야 되는지 네.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 네. 상대방을 잡는 게 아니라 손은 홀딩 해놓고 체중으로 밀어서 다운시키는 네. 거 그걸 일단 연습하시고 네. 다른 태클을 연습하시면 네. 또 금방금방 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정면 태클 하나를 하셨으니까 정면 네. 태클에 연결할 수 있는 내가 태클 들어갔을 때 네. 상대방은 방어를 어떻게 하고 네. 그 위에서 쓸 수 있는 기술 한 가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기술 쓸 수 있는 것과 갈 수 있는 방향들 한 가지를 씩을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면 태클 잡혔죠? 네. 그러면 뒤로 어깨 누르고 중심 깔아서 네. 다리를 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에서 팔이 다리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날아가니까 네, 넘어지니까. 일단 누르고 네. 뒤로 빼서 점점 목이랑 네. 목이랑 팔이랑 네. 이렇게 잡고 네. 뒤로 나와요 이렇게 네. 뒤로 나와서 목 잡은 팔, 팔 잡은 팔 같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뒤로 네. 던지는 동작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엎드려서 목, 목, 팔, 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슴이 여기 있던 가슴이 이렇게 올라갈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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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니킥 하듯이 차주면서 뒤로 던져주는 거예요. 자, 중심 깔면서 다리 뒤로 빼. 앞목 잡아. 그렇죠. 잡아놨으면 가슴 조금 더 위로 툭 올라와서, 그렇죠. 무릎 집어 넣으면서 대각선 뒤로 툭. 오케이. 노라니까. 네. 깔리면 안 돼요, 레슬링은. 네. 던지고도 내가 깔려있으면 안 돼요. 아, 방금 던져버려야 돼요. 던지고 깔려있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제가 다음 거 길을 알려드릴게요. 네. 절대 근데 이거 본다고 해서 바로 쓰시면 안 되고 네.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몸에 익히시고 네. 하셔야 돼요. 네. 정면 태클 들어갔죠? 네. 상대방이 스위치해서 스프롤에서 뒤로 빠지면서 앞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응. 그럼 이 사람이 앞목을 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 날아가지 않으려고 네. 이 팔을 깊게 잡아주는데 네. 자 이때 레슬링에서 중요한 거는 레슬링은 이런 옷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네. 안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 팔꿈치 아, 네. 여기 팔꿈치, 보면은 여기 네. 걸리잖아요. 네. 이 팔꿈치 위쪽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 네. 잡아줘. 이 팔을 꽉 잡고 있으면 얘가 백을 가지 못해요. 이 네. 팔을 깊게 잡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고개 들어서 이 무릎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 저 무릎이 떨어져야 돼요. 네. 떨어지면 파고 들어와서 매어 넘기기. 오케이. 정면 태클. 그렇죠. 스위치. 오케이. 팔 깊게. 이렇게 주저앉으시면 네.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팔, 네. 안쪽 팔. 그리고 저 무릎 보고 계세요? 저 무릎 떴죠? 그렇지. 그럼 이 무릎이 여기 들어오면서 네. 이쪽 방향으로 놓을 거예요. 팔꿈치 위에 잡으라 했잖아. 팔꿈치 위에 꽉 감아야죠. 이걸 감아서 넘기는 거예요. 일로 누울 거예요. 일로? 네. 예.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일로 누워. 오케이. 오, 잘하는데? 이 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죽였다가.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죽였다가. 네. 자, 이렇게 뜨죠. 딴 거 하려고. 그러면 그대로 무릎 꿇어주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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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잡고. 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여기 잡지 말고 여기 예.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얘 잡아도 되고 예. 얘 쳐도 되고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면 태클 빵 스위치 뒤로 간다. 무릎 상체 들고 앞목 잡고 자 무릎 뜨고 가서 빵 오케이. 오, 그죠. 마무리. 오, 기특한데요?
아, 우리 입술이 보라색이 됐어요.